풀이 녹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녹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현실 비판과 저항정신을 바탕으로 한 많은 참여시를 남긴 우리나라의 대표적 저항시인 김수영. 27일 혼탁한 시대를 바람보다 더 빨리 녹고 먼저 일어나는 풀처럼 살다간 시인 김수영을 기념하는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김수영 시인의 본가가 도봉동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시비가 도봉산에 있는데 그 시비 밑에 유골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기로 해서 유족들과 상의해서 이렇게 조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지역문화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개관한 김수영 문학관은 시인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것은 물론 시인의 서재를 복원하고 유족들이 기증한 작품 초고와 번역 원고 등 유품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인의 정신세계를 느낄 수 있는 사색 공간과 자유로운 열람과 휴식이 가능한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도 함께 갖추었습니다. 문학관 주변 일대는 문화의 거리도 조성됐는데요. 김수영 문학관 방문객들에게 인근에 있는 600년 넘은 은행나무, 그리고 원당샘 공원, 연산군묘, 정의공주묘를 둘러볼 수 있는 문화관광 코스로서 조성이 됐고요. 김수영 문학관이 한국 현대시를 상징하는 대표적 시인 김수영을 기념하는 장소이자 다양한 문화적 경험이 가능한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TBS 리포트입니다.